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도 공인중개사 30회, 자, 그 공시법 담당 김동인 교수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입문과정을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입문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배우기 전에 과연 그 제가 이제 가리키는 과목이 공시법인데 이 공시법이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배울 것인가라고 해서 그런 걸 이제 기초적인 것만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진도를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가리키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제 오리엔테이션 공부 방법이라든가, 자, 이런 거를 설명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뭐예요.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익히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문 과정에서 저기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기본서 할 때 뭐예요. 그 기본적인 진도는 이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 이제 짧은 한 7강 정도에서 7시간 정도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생각하시고 일단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드릴 것은 일단 이게 동영상을 이제 보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 필요하니까 여튼 계속 반복해서 최소한 이 동영상을 5번 이상 그것도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어보셔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진도 나기가 쉽지 않지만, 부지런히 또 듣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 하여튼 그 노래 같은 거 있죠? 뭐, 하여튼 팝송이라든가 이런 노래 같은 거, 가사 외울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기억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밤적도 들으셔야 되니까, 하루에 정도, 어느 정도 한 5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합니다. 5시간 조금 이상은 공부하셔갖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1회부터 자 이렇게 시험이 1회부터 몇 회까지가 지금 30회까지가 자 올해 이제 올해 30회니까 지금 29회까지 있죠? 29회까지 자 2018년도 29회까지 시험이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1회부터 29회까지 이제 시험이 마쳤으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났던 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안 나왔던 문제가 이제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인데 그 만약에 뭐야 시험 문제 올해 안 나왔던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건 제끼입니다. 제끼고 어디까지 우리가 뭐예요?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그리고 뭐예요? 시험 문제 뭐 예컨대 뭐 20년 만에 한번 나왔다 그런 거 15년 한 번에 나왔다 그런 거 제끼입니다. 자주 나오고 있죠? 거의 매년 나온다든가. 5년에 한 번 정도 있죠? 나중에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도 제끼고, 하여튼 10년 이내에도 나왔던 거, 그것만 여러분 열심히 해갖고, 자, 맞으셔갖고 합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별표하라고,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매년 나온 문제다. 자, 이런 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시니까,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일단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이해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컨대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뭐, 그 닭이 뭐예요? 결란을 품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병아리가 나온다. 그 노란 뭐 예쁜 병아리 나오지. 그래서 너희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이해를 해요. 시험 문제 그러면 도대체 닭이 얼마 기간을 품으면 뭐예요? 병아리가 나올까 결안을. 그럼 애들한테 이제 만약에 시험 보러 가갖고 애들이 이제 서술용으로 날짜 쓰려면 이런 걸 안 시켰는데 예컨대 만약에 닭을 이렇게 쓰면 닭이죠 이렇게. 이게 21일입니다. 그 3주 정도 21일 동안 그 닭이 어미 닭이 결안을 품어야지 뭐가 나와요? 벙어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그다음에 뭐 암기시켜서 이 답을 찍을 줄 알아야 된다. 답을.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좀 어려운 과학적인 얘기인데 과학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 어디 내리쪄서 어디에 여기에 열이 복사해서 위로 올라가면 공간이 생기니까 바람의 이동이 이깁니다. 바다에서 어디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반대로 뭐예요? 밤에는 반대로 어디에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럼 시험 문제, 중학교 과학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람은 바람의 이동에 있어서
자, 밤에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오냐 하니까 뭐예요? 밤이니까. 밤이니까 어디 분다니까? 바다 분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자, 암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해를 일단 수업 시간에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자고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제가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자,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이 부동산 공시법을 가리키는데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이렇게 법은 있지만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뭐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뭐하고 뭐하고 부동산 등기법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이 등기법하고 부동산 이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자 그, 이 법이 있는데 너무 법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지적에 관한 파트만 자 지적에 관한 파트만 공부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공간정보법이라고 뭐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뭐에 관한 법 지적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국가가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뭐예요? 널리 보여주는데 자 무엇은 이렇게 뭐예요? 뭐는 이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고 그 다음에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지적에 관한 뭐 지적이 지적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 이 땅에서 뭐예요? 쌓을 적자 한마디로 뭐냐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자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이 자기 땅에다가 전국 자기 땅이죠? 이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세금 걷어갖고 어디 창고에 뭐 했어 이거 세금을 뭐 쌀이나 포나 이런 걸 뭐 했어 이거 쌌죠? 그래서 국가가 땅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걷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이라서 공인중개사가 왜 이 자 시험에 이 법을 등기법하고 뭐예요? 지적을 만들어서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왜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으면 이 토지가 생겼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는 뭘 걷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토지대장 이 대장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럼 대장을 만들면 어디에? 대장에 뭐예요? 대장의 왼쪽에는 토지 표시. 이 토지가 어딨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자 옥산이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번이라고 하는 거 지번이 100인데 지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번을 지번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지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번지죠? 그래요. 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옛날에 행정구역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 번호가 옛날에는 행정구역 주소지였는데 지금은 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당연히 자 신주소 개념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뭐인 경우에는 이 토지인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 계약서를 쓸 때 아,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땅 지번을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게 답이다. 답은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고 뭐예요? 이 토지에다가 벼연 미나리 왕구를 재배하는 토지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이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논이 이게 답인데, 자, 그러면, 일단 면적은 측량을 하죠? 아, 측량하면 면적이 뭐예요? 500제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어디, 이 가로하고 세로 있죠? 이 세로하고 뭐라고 이거? 가로입니다, 가로.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생각이 안 나면, 이 세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세로라는 것은 밑으로 내렸으니까, 밑으로 내려쓰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로입니다. 밑으로 내려쓰는 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아 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옛날에는 뭐예요?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삼각형은 뭐라 했어요? 삼각형은 사각형의 반이니까 아 삼각형은 사각형의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죠? 곱하기 2분의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에 과연 뭐예요? 과연 이 삼각형의 뭐예요? 공식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웠느냐 죠 그냥 뭐예요? 그냥 조 맞으니까 외웠어요. 저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뭐 하면 이해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하고 암기를 먼저 하라 암기 원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기본인데 뭐가 안 되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해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하라는 게 이거 암기부터 먼저 여튼간에 뭐예요 여튼간에 궁극적으로는 암기해야 된다 그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그 측량해서 뭐예요 면적을 산출했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소유권자 원시스가죠 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원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권이고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갑이라 하죠.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자,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재산세는 세금을 냅니다. 그럼 재산세를 몇월 달에 내냐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잘 맨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재산세를 내는데도 생각이 안 나. 아? 왜 내는지도 알아, 다 알아. 근데 시험은 이제 몇월 달에 내냐, 몇월 달, 몇월 며칠 때 내냐, 이렇게 이제 저 이제 시험이 세법 시간에 세법 시험 문제 그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 왜? 내는데도 안 해오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내지도 않아도 내지를 않아도 뭐예요? 외우니까 맞는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이해를 해도 까먹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거. 암기. 이해하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는 뭐예요? 건물이니까 이게 몇월 달이 이게? 이게 7월입니다. 7월. 그죠? 그 뭐예요? 플러스 뭐라고 토지 글자를 두 개를 더하면 7, 8, 9에서 이 토지는 9월 달에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 내고 살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등기 없이도 미등기 상태에서 그냥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아무 문제 매년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을 뭐 하고 싶으면 물권을 뭐예요? 변동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이거? 등기하라고 이렇게 범위에 정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네가 땅 팔아보고 싶으면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게 등기해놓고 팔아라는 게. 그래서 일단 물권 변동. 자, 물권.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 소유권이 있다. 물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이 있지만 이 물권은 뭐예요? 득실변경이에요. 득실변경. 그 득실변경 얘기인데 득실변경은 등기하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소멸하고 싶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등기하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 이제? 자, 등기부를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보존등기. 자, 이렇게 보존등기 신청한다. 보존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뭘 만들어요? 이거 등기부 만듭니다.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표제부 갖고 을구예요. 그러면 당연히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아, 이 물론 표제부니까 이 토지. 왜? 보존등기 할 때 대장을 반드시 뭐예요? 신청서를 꼭 씁니다. 항상 어디에는 국가기관에는 뭐예요? 말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신청서 씁니다. 그럼 이 신청서에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인이 뭐예요? 권리자가 갑이 신청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약에 뭐예요? 붙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 만약에 사망하시고 아들내미 을이 있으면 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민법 몇 조에? 997조에 법이 뭐 했어요? 이거 정해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사망하시면 피상속인의 뭐라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가끔가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 되는 자세는 일단 암기를 해야 돼. 암기. 그때그때 딱 가만히 생각했다. 아,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끔가다 뭐예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외웁니다.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야. 조상님이야. 아 그러면 피상속인의 그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땅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면 뭐예요? 권리자 이제 그 아들내미 을이죠? 그럼 대장 첨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 걸 첨부해야지만이 대장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관계를 안 단죠. 그러면 당이 뭐예요? 표제부는 표의사항이 뭐예요? 충청도 지번이 100,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500이다 이렇게. 자 기재하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누구? 소유권 보존등기. 절대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 들어간다죠. 자 그럼 등기를 마쳤죠? 등기를 마치면 자 어디는 대장은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자 등기부는 뭐예요? 을이 소유권자니까 뭘 보내줍니까?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등기 뭐라고?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네, 통지서를. 이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면 이 통지서를 받아보고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누가 을이 소유권, 일단 소유권 보존에 의해서 누가 아들내미가 소유권 등기했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점. 그럼 아들내미가 왜 등기했냐 하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병한테 만약에 팔았다. 그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 병으로 갔으니까 이 소유권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산으로 만약에 보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자, 뭐예요? 그 만약에 컴퓨터가 뭐 했어요? 자, 버그 돼갖고 바이러스 먹어갖고 뭐예요? 먹통이 됐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완료통지서가 어디로 와야 되는데, 소관청으로 왔는데, 와야 되는데 못 왔다는 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자, 손님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내가 이 부동산 땅 사고 싶은데 왜 등기부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병인데 이 대장은 을로 돼 있냐라고 서로 틀리다는 게. 그 무엇이 옳으냐 물어보게 되면 이때 등기부가 옳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항상 국가가 공적 장부를 뭐예요? 국가가 공적 장부를 두 개를 만들어서 뭐 하는데? 보여주는데. 부동산은 몇 개 있는데 하나인데 두 개니까 갖춰야 되는 내용이. 내용이 서로 틀리면 항상 뭐가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으면 암기하자 하는 게 뭐라고? 자, 소유권은 뭐가 맞다고?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중심이다. 맞다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 이 등기부 등본 때다가 이 소유권자 누구로 고쳐달라고 소유권 이전에서 병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뭐예요? 수령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앞자 따자는 게 뭐라고? 소등심 개입니다. 소등심. 그래서 외우자는 게 소등심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이런,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카페 오면, 카페 오면 제 카페에,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다음 들어가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 김동희 치면, 그냥 카페 쪽에, 거기, 자, 이렇게 이제 암기 코드라고 암기 방법이라고 제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게. 암기 방법이 딱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숫자, 그 칠판에 필기하는 사항들 있죠. 거기, 그, 수강노트죠? 강의노트, 노트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뽑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노트도 그냥 이제 젊은 사람들은 11포인트로 뽑고, 나이 드신 분은 눈이 잘 안 보이면 14포인트로 두 개 올라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 뽑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소등심. 맨 처음에 외울 때는 그냥 소등심 외우는데, 갑자기 또 이제 중간에 어디 이제 고깃집 가서 이제 뭐 등심 먹으러 가갖고, 맨 처음 보니까 뭐예요? 꽃등심 나와요. 꽃등심이 막 써있으니까, 갑자기 막 삐리꽃이 왔고, 갑자기 꽃등심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소등심입니다. 소등심.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만약에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업자 갖고, 어디에다가 답이라는 토지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짓게 되면, 자, 이게 집 짓죠? 그렇게 되면, 지목이 이렇게 대로 바뀐다는 게, 우리가 지금 지목 변경을 하래요. 물론 인허가 받아서 이제 바꾼다면. 그러면 답을 뭐로 고치면, 이 대로 고칩니다. 대로 고치죠. 그럼 반대로 어디에서, 이 소관청에서, 자, 등기소에서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듯이, 어디에서는, 이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하는 사유가 있다. 촉탁하는 사유. 그래서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등기를 뭐 한다 그러는데, 등기를 신청한다고 표현하는데, 자, 뭐는, 이 국가기관은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촉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촉탁이라는 표현은 같은 국가기관끼리, 자, 그 누가 일반 뭐예요? 일반, 자,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끼리는 뭐예요? 등기를 신청한다 하지 않고 등기를 뭐 한다고 부탁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촉탁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촉탁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자, 2번, 1번 고치는 거 답만 뭐예요? 다른 건 다 똑같죠? 중청도. 다른 건 뭐예요?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이고. 이 답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대로 고칩니다. 그래서 일부만 고치는 걸 우리가 변경 등기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변경. 경자가 고칠 경자입니다. 고쳤다는 게 일부를 고쳤다는 게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촉탁에 해서 이렇게 고치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 촉탁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우편이 가다가 뭐 했다는 게니까 미처 등기소로 못 갔다는 게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떤 우편 배달부가 자, 이 속이 안 주셔갖고 빨리 화장실 아니라고 뭐 오토바이 몰다가 빗길에 잠깐 뭐예요? 빗길에 이렇게 자 허둥지둥 하다가 뭐예요? 그 우편함 배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게? 등기소로 갈게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하숙으로 갔고 나중에 하숙에서 찾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 자 여기는 대로 바뀌었는데 그런 뭐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를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손님이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장은 된데 등기부는 아직도 답으로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옳다는 게, 이거 가지고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뭐예요? 토지 표시는? 뭐가 옳은 거라고? 자, 대장이 옳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 따서 뭐라고? 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지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소등심의 지장 찍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의 지장 찍자. 자, 한번 더.
소등심의 지장직자 이렇게 외우셔갖고 자 그때 뭐예요 항상 시험은 시험 준비를 하는데 꼭 뭐예요 어디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거는 뭐 그건 아니에요. 그 어디에서 그냥 뭐예요 이런 마트 같은 데 가갖고 예, 카트 끌고 가면서 등심 비싸요 등심 보통 그 100g당 그 좀 뭐예요 한우 100g당 에이 뿔뿔 있죠 뿔뿔이 뭐 100g당 6천 8천원까지 하는 7천 6천원 막 하니까 비싸니까 사드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장 찍듯이 이렇게 그 어디 지나가다가 그 쇼윈도에다가 이렇게 지장 찍고 지나가자는 게 애들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근데 외웠어 소등심에 지장 찍자고 외웠는데 뭘 외운지를 몰라 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뭐야 소등심에 뭘 찍자는 게 지장 찍자 그러면 이게 외웠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되시면 손님이 와서 물어볼 때 항상 뭐예요 이런 지목이나 면적이나 지번 이런 거 이런 지목이나 면적 있죠 지번 지목 면적 있죠 이게 서로 틀렸네 이게 맞는 거야 토지 표시는 무조건 소유권이 다르면 뭐가 맞고 당이 뭐예요 등기부가 맞고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웠는데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만약에 뭐라고 등기부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에 등기부와 대장에 무슨 표시가? 대장에 뭐예요? 토지 표시가. 자,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네, 그렇지. 불일치하다. 불일치한 경우다. 불일치한 경우. 자,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에 토지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한 경우. 자, 뭘? 자,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는? 이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상이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첫 번째 줄을 보면서 이렇게 아,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여기까지 딱 읽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자, 예컨대 이런 얘기죠? 뭐하고 뭐하고 대장은 된대. 대장은 되죠? 이렇게 대장은 된대. 등기부는 뭐라는 얘기예요? 등기부는 답이라는 얘기. 서로 일치하지 않죠? 이게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 서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 대장을 떼다가, 이거는 뭐로 고쳐야 돼, 이거? 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다면, 불일치하다면, 자, 뭐가 맞는다는 얘기, 뭐가? 자, 당연히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대장이 맞다. 이게 맞다. 이 생각을 한다. 이게 맞으니까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그걸 뭐, 첫 번째 줄에서 뭐죠? 그걸 먼저 생각하자는 게.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뭐예요? 대장이 맞으니까 얘가 고쳐야 되고. 만약에 뭐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권자는 소등심이니까 등기부와 하니까 대장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해 놓고. 그래서 이제 밑에 줄에, 자, 무엇을?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정리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요. 대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니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 그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자, 등기법하고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는 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뭐 할 때, 중개할 때, 항상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하나인데, 자, 등기부와 대장은 뭐예요? 아, 예컨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니까. 자,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니까. 서로 내용이 뭐하다면, 틀리다면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부와 같고,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표시는, 토지나 건물 표시는 대장이 만드니까,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그래서 이게 서로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같이 뭐예요? 공시법이라는 타이틀 갖고, 같이 뭘 배운다는 게니까 두 가지를 뭐예요? 공시법이라는 타이틀 갖고 배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자, 왜 공시법을 배우는지 이해를 했으니까. 자, 한번 자, 교과서 보자. 자, 입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설 부분 여러분 3페이지 보시면 이 부동산 등기 의의가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아,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그래서 그 기본 의의니까 의의는 한번 살펴보자는 게. 그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토지 등기부라면 이렇게, 자, 충청남도 뭐예요? 충청남도 지번이 100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지목이 답이고 면적 500이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자, 이게 건물 등기부라면 생각해보자니, 건물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라면, 자, 건물 등기부라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게, 자, 경기도, 자, 경기도, 고양시 뭐예요? 동구, 자, 정발상동 111이다. 이 소재. 그다음에 이게 대지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주택이 아니라 만약에 어디, 자,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고, 종류가.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오피스텔 하려면 뭐예요? 건물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주차, 이렇게 이제 그, 자, 종류를 씁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 건물의 구조는, 자, 철근 뭐라고? 철근 콘크리트죠.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자, 그 다음에 다세대 건물은 다세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이나 그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죠? 그 우리가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린시설. 근린시설입니다. 이렇게. 근린시설이 건물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짜리면 10층까지. 이게 건물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폐의사항과, 그 다음에 어디 갑구나 을게 권리사항 있죠? 이런 걸 기록하는 기록 자체다. 자,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그 등기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나오는데, 그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는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등기부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전산해야 됐으니까, 다 전산 등기부니까,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도장 찍을 수 없으니까, 자, 누가 뭐예요? 그런 등기를, 그날 등기를 마쳤나? 이전 등기를 마쳤나? 저당권 등기를 마쳤나? 자, 그 지방 법원자한테 부여받은 식별부호가 있어요. 식별부호. 식별부호가 있다는 식별부호. 자, 그럼 식별부호는 아이디 뭐예요? 예, 근데 KDI 뭐예요? 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식별부호를 이렇게 하면 등기가 뭐가 되는데? 완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식별부호를 표시하는데, 자, 누가 그 공무원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 식별부호를 표시하고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 살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식별부를 표시하는 거 뭐예요? 그, 자, 자기가 미리 준비해놓고 기억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꼭 뭐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다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 있죠? 왜 접수는 뭐예요? 접수받은 날짜가 빠른 것은 그 접수번호도 있고 접수받은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가 뭐예요? 날짜가 정확합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그, 쌍가루 3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뭐 할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써놨죠?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그 접수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등기 인청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등기 인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뭐 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한마디로 뭐냐면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가 있으면 전산정보 조직, 컴퓨터 있죠? 자, 컴퓨터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키보드 있고. 근데 뭐가 있어, 이거? 자, 마우스 있죠? 그러면, 이 커서 있죠, 커서? 커서 있으면 이거, 이거 저장하는 거, 이거 누르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전자적으로 뭐예요, 이거? 저장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 이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건에 관한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요즘은 뭐예요? 그 맞는 지문으로 자주 나왔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일단 쌍가루 3번에 그 동그라미 뭐는 나중에 기본서 할 때, 기본서 할 때 중요하다고 막 그거 별표라고 할 때 있죠. 중요하다고 별표를 할 때니까 지금 한번 줄만 치고 이해만 하고, 입문과정이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물건 면허 생긴다. 그럼 틀리다니까. 그때부터 물건 면허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부터 앞으로 소급해서 뭐예요? 접수시 할 때 뭐예요?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 물건 면허 생긴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거기, 자, 2번에 뭐예요? 등기에 뭐가 나와요? 이제 작용이 나옵니다. 작용. 등기 작용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첫 번째 뭘 보면서,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등기의 의의를 보면서 물건 변동이라고 하는 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뭘 표시하면 식별부호를 표시하게 되면 앞으로 뭐해서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부터 접수시다.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뭘 보는데? 기능을 보는데 이 기능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보면 이 첫 번째는 뭐예요? 법률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법률 뭐라고?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야 물권 변동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임차권 같은 무슨 요건이라고? 대항 요건에 관한 얘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얘기면 그런 얘기 법률행위 하게 되면 거기 물론 이제 그 1번에 부동산 등기는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의 존재나 내용을 외부에 명확히 인식하게 나타내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안전, 자,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근대법이 창의됐다. 법 기술제도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민법 배우다 보면 공시제도, 그래서 이 공시제도는 무엇은, 동산은 뭐예요? 동산을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부동산을 뭘 통해서? 등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널리 서양 사람들한테, 자, 소유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산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가게에서 담배 팔겠습니까? 청약하자. 그럼 주인이 뭐예요? 담배 팔겠다고 얘기하면, 주머니에서 이제 채권행위가 끝났으니까, 물권행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담배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가 담배를 저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유를, 동산은 점유를 건네줌으로써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그 부동산에 살고 있다 해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게, 어디에 써 있는 사람,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데, 자,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그래서 어디 두 사람이 뭐하고 의사표시하고,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를 하고 플러스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등기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등기라는 놈은 물권 변동을 뭐 하니까 성립시켜요. 성립. 그래서 성립시켜서 무슨 요건이라고?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요건이라고? 성립 요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민법 186조에 그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얘기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효력 뭐라고? 효력 발생 뭐예요? 발생 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뭐,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답이 뭐예요? 의사주의였어요. 의사주의. 왜 의사주의냐 하게 되면, 옛날에 59년까지는 누가,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계약만 체결하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점. 그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둘이 만나갖고, 그 집문서 있죠? 그래, 집문서를 이렇게 뭐예요? 집문서를 건네주고, 계약과 집 팔겠니? 팔겠다. 라고 뭐예요? 계약을 맺고 돈 주면 뭐예요? 자, 집문서를 건네주면 끝났어. 옛날에는 59년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등기 안 하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건네주면, 집문서만 건네주면 뭐 의사표시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이중매매를 한번 이해해보자. 이중매매. 이중매매 또 두 번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옛날에 59년까지는 계약만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남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횡령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돈 횡령하는 것이, 남이 물건을 횡령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갑과 을이 골백번 매매계약을 아무리 맺어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왜?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물건 갖고 있다 또 파는 걸 우리가 이건 뭐 배임죄라고 얘기한다. 배임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체계가 바뀌면 형벌의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자, 민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형법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공부하시는데 지금 민법이 중요해요? 형법이 중요해요? 민법이 중요해요. 형법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번 30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분은 이게 생애의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자세로 공부합니다. 형법은 나중에 여러분 요번 붙고 난 다음에, 다음에 뭐 다른 공부할 때 뭐 형, 하여튼 뭐 로스쿨이나 뭐 이런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그 공부할 때 그때는 한번 하세요. 요새 나이 제한도 없으니까, 그때 공부하세요. 자, 생애 마지막 공부입니다. 생애 마지막, 죽기 전에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 또 형법 그런 거 공부하고 민법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요즘은 답이 뭐냐 하게 되면 효력 뭐라고? 존속요건이 아니다. 그게 답입니다. 뭐가 아니라고? 효력 존속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효력. 효력 뭐예요? 존속요건이 아니다. 존속요건. 자, 이게 틀린 말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요즘 답이에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존속요건 임으로 이런 답은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아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놈이 이웃에 살고 있는 갑의 부동산을 탐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자, 그냥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자, 아니라 다를까,
자, 100년 만에 홍수가 불어왔고, 그 갑의 부동산에 그 관할된 게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놈이 자의권을 만들려고 공문서를 유지해서, 자, 하려고 그러다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등기부에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등기부가 없어졌다 해서 권리까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런 지에 판결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존속, 등기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존속하는 요건이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가 나오면 존속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터졌다. 그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규정이라는 법률행위라고 아니라 법률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처분요건이에요. 처분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소유권자 갑이 뭐예요? 갑이 자, 천수를 누리시고 사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 민법 몇 조? 997조 상속에서, 997조에서 피상속인을 상속 제시한다 했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이게 바로, 자, 처분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왜 등기하느냐, 이렇게. 자, 소유권자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에요. 그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채권인데.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하고 뭘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물건을 취득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땅하고 건물을 빌려주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등기를 해줘야 돼요. 물건 등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토지일 때 자 1번에서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얘하고 임차권 계약을 맺고 뭘 해버리면 땅을 팔아버리면 자 2번 뭐 해줬는 게 이렇게 땅 팔아버리죠? 누구한테? 을한테 팔았죠? 그러면 자 이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물권자한테 자기 권리 뭐예요? 이 땅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을 못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한테 뭐 하기 전에, 팔기 전에,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자,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만약에 뭐 했다면, 얘가 병한테 잊었는 게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을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만약에 뭐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80년도에, 모 정권 때, 주택개인도 이사가서,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주민로 신고 마치면, 그 다음날 뭐가 생겨요?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그 상가는 뭐예요? 상가에 이사가서,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이 법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대항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확정일자는, 자, 지역에 따라서 서울은 1억 원 이상, 어느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보증금이 그렇게 되면, 자, 우선순위, 이건 최우선 면제고, 이거 우선순위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보시면 돼. 하여튼 그래서, 자, 채권은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뭐하지만, 취득하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뭐하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건물은 법에 의해서 땅은 등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여튼 간에, 무슨 요건 아니라고, 존속 요건 아니다, 이렇게 봐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거기 3페이지,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하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